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은, 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 있는 이념이라는 건요, 추구하는 이상 또는 가치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 지도 이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학문들에서는 뭐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원리와 이론이 만들어졌느냐 있죠.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이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조선시대에는 사회적인 지도 이념이 존재를 했겠어요?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지도 이념이라는 거는 없었겠어요? 이때. 네,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 이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는 것 있죠?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지도 이념인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이때는 누가 지배하던? 왕이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민주주의 시대죠? 민주주의 시대에 보면은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거는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게 뭐냐면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경영학이 됐든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원리는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경제학이라는 것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희소하잖아요. 희소한 자원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산물을 골고루 배분해 줄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거고, 법학이라는 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이 됐든 법학이 됐든 간에 이런 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학도 똑같이 추구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효율성과 어디에?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은 희소하잖아요. 그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거나 뭐 하지 않고, 예, 방치하지 않고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최유 이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유 이용을. 자, 그러면 이 형평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은 뭐 사회적 형평성 또는 공평성, 배분적 정의 등으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폭넓은 배분이 있죠. 이거를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소유권을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얘를 가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죠. 이 이익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배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누가 주장을 했냐면요. 미국에 가면은 이 리얼터협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터협회라는 게 중개사 어떤 단체 그런 게 아니, 아, 개념이 아니고요. 부동산 갑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예, 그 지금의 그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업자예요. 건물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도 거기 회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를 만들 때 윤리 강령을 만든 거예요. 우리 회가 추구하는 바 있죠. 예, 그게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뭐가 많이 생활화돼 있어요. 기부가 생활화돼 있죠. 근데 우리는 기부 잘 해야 안 해요. 우린 기부 잘안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세금 매기는 거예요. 세금. 그죠? 우리나라의 이 세금을 거두는 비율이 한50% 수준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북유럽은 복지국가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무덤에서부터 유람에서부터 무덤 까지 뭐 이런 게 보편적이잖아요. 걔네들은 조세 납부율이 90%를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으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세금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모든 걸 누가 책임져주는? 좀 국가가 책임져주는. 돈이 있으면 못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다 해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예산이 풍부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정교사를 한 명씩 붙여가지고 그죠? 합격을 바로 시켜줄 수 있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요. 거기 보면은 양가로 4번에 1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에게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있죠. 부동산에게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에. 그죠? 특히 무슨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는 뭐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여러분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옆집 눈치를 본다 안 본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게 중요하니까. 그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중요해요.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바뀌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민간 부분의 국한에서 볼 때는 얘가 더 중시된다고. 형평성이.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냐면 어디에 두고 있다? 효율성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두 중요시된다. 형평성도 중시된다. 뭐 이런 논리로 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념에서는 뭐 그런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15페이지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 제가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은 생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개념이고요. 이념의 결부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내용을 기출해서 인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에 대한 무슨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예, 복합 개념. 아까 제가 왜 김영진 교수라는 양반을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 이런 게 연구 대상인데요. 모든 활동과 현상을 인식할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글자를 따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글자 따면 뭐가 나오겠어요? 법경기 세 가지 있죠. 예,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우리가 복합 개념의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물어볼 때도요. 항상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몇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띄워보시죠. 시세 알아보시죠. 집 안에 공간 봐요 안 봐요? 다 보잖아요. 모든 가장 개인 간의 거래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개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참고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도 있고 민간개발도 있죠. 그죠?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게 됐을 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그 전제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타예요. 예타라고 아시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떤 국책 사업을 펼칠 때 이 예타를 다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를 통해서 경제성이 없으면 진행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빼버리게 되면은 웬만한 사업이면 다 진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설이라든가 토목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그럼 일단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조건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이 개념을 물어봤어요. 개념을. 예, 개념을 물어봤을 때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시는데 여기 경제적하고 기술적 개념이 있죠. 여기는 그냥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제목 이상인 것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에 대한 거는요. 어느 나라에서 분류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법률적 개념은 틀려요. 이건 나라마다 틀려요.
나라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복합 개념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한 부분은요, 몇 페이지 가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27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27페이지. 27페이지 가면은 거기 2절에 개념과 분류라고 해놨죠. 예. 근데 거기 보면 개념 옆에 별표가 있죠. 예. 별표가 있는 애들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해가지고 구별을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그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게 올해 문제였어요. 올해 1번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박스를 주고 다음 중에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 있죠. 올바르게 구분한 게 뭐냐. 그게 1번 문제. 그러니까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알면. 그렇죠? 예. 지금 굳이 거기다 안 하셔도 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거기 이제 그 1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경우죠. 김영진 교수라는 양반은 연구 대상을 갖다가 조금 아까인 것처럼 부동산을 활동하고 뭐를? 부동산 현상. 이게 무슨 대상이 된다?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또 나오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70년대 번역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이제 부동산학 이론에 관한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 부동산학이라는 건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결정 분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분야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결정 분야라는 건요, 이 앞에 이게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 결정 분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것은요, 실무상에서 올바른 뭐를 내릴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각종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하는 게 그게 결정지원 분야예요. 결정지원 분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감정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마케팅이라는 건요. 중개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면 결정 분야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얘네가 결정 분야예요.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기초 분야 가게 되면요, 뭐 부동산 특성, 뭐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기초 금융 소학 뭐 이런 것도 있죠. 얘들이 기초 분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만 이렇게 또 들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목이 다 뭐예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난 설명만 들으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설명만 듣고 있다 보면요, 누군가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눈동자의 사이즈가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죠. 그죠? 지금 몇 분은 여행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나저나 여기 학원에는 청일점으로 딱 한 분 계시군요. 외롭지는 않으시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 가면 2월 14일이 무슨 데이죠? 발렌타인 데이가 뭐 그렇잖아요. 그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뭐 사탕이나 뭐 이렇게 주고 뭐 3월 14일 가게 되면 또 화이트 데이 이런 것도 있죠. 그럼 그때는 남자가 여자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구도가 돼 있을 때 2월 달에 여기 계신 분에게 이렇게 돌돌돌 말은 사탕 몇개 이렇게 갖다 주고 3월 달을 기대할게요. 이러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청일점은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다른 얘기 할 때는 누군가가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불러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터미널 도착하면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불러야 되니까. 이게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조금 더 느끼시겠지만 내년 한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 되면은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내가 이 길을 안 걷고 있을 것이고 지금의 배우자도 안 만났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저하고 길에서 만나갖고 제가 강제로 팔짱 끼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등록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온 분들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번호를 누르고 층을 누르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상담을 듣고 내고 결제 다 했단 얘기예요. 그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얘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시험 범위예요. 그죠? 개발. 금융, 뭐 예소 투자 이런 게 있죠. 간평, 마케팅,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시장, 기초 금융 수학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있죠. 화폐 시간 가치. 예, 그거를 이제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이게 기초 분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라고 그래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의 개념을 묻는 게 있어요. 그게 원래는 기초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거라고요. 아직 지금 여기서도 용어가 생소한데 갑자기 뭔가 나와서 수식적인 사고가 나오고 등비 수열이 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론에다가. 이렇게.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라든가 가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투자하면 1,2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200만 원벌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인 접근이라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여부를 얘기해 줄 때는 먼저 시장 이자율을 봐야 돼요.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0%예요. 그러면 1000에 10%면 1100이죠. 근데 1200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만 놓고 보면은 투자해도 괜찮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야 할게 뭐냐면 기간이에요. 요게 1년 후에 만약에 1200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이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년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우리는 투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조언을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뒤에서 금융론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걸 배우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리츠라고 얘기해요. 소규칙에 의해서. 근데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있죠. 투자학에서는 투자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투자자문회사의 구성원이 대부분 누구로 돼 있냐면 감정평가 법인들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를? 정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더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무슨 이용이 가능하게끔, 최유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종류를 외우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 투자론 이런 데서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 투자자가 투자하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클 때 투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지문에서 그냥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용어상에서 인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부동산학에 뭐가 있어요? 예,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도 종류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세 가지는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장점, 단점 이런 거는 인용한 선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외우거나. 그러면 이 접근 방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호황에 많겠어요? 불황에 많겠어요? 호황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많겠어요? 불황에 많은 거예요. 불황에.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난리 치는 거예요. TV에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의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안 좋은 경기가 어떻게 하면 타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안 좋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의 처방전을 제시해요. 자, 아무래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것들 이래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정 지출을 늘렸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또 어쩌지 경기가 살아났어요. 그러다 일정한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불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또 모여서들 얘기하겠죠. 야, 그게 아니라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또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인 뭐를 해결 방안을 계속적으로 제시만 할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식에서부터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7번의 의사결정 접근 방법까지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7가지. 그러니까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자들은 다양한 뭐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이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낫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의사결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6번에 보면은 법제도적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제목대로 생각해 보시면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를 가지고 예, 법과 제도를 가지고 행위를 뭐 하겠다는 거 그렇죠. 제약을 주겠다는 게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토지나 뭐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또 법률도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국경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자국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뭐겠어요? 그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들어와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뭐를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하고 가만히 보면은 요거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같은 서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편제를 자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보시면요.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래 세계와 개방화에 기인해서 법 제도적인 관점보다는 뭐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일 우수하다 그건 아니고요. 얘도 등장한 게 90년대 등장한 거예요. 그럼 벌써 한 30년 됐다는 얘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또 접근 방법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얘는 시험 지문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 정도 제목 정도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활동을 이제 크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소유 활동이라고 해서 18페이지 보면은 밑에 부동산 이용 권리 개발 이렇게 해놨죠. 맨 마지막 줄에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를 지도 원리로 하고 있냐면 최유 이용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주 나온 건 아니고요. 3년 전에 한번 등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부동산 이용도 무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유 이용. 개발도 최유 이용. 그럼 관리도 무슨 상태를 최유 이용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죠? 예. 네. 그런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가면은 이제 거래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행정 활동 뭐 이렇게도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학계론에 목차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용활동, 뭐 거래활동, 행정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단락이 이렇게 쪼개진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표준적인 시험 목차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론, 강론, 감정평가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학계론은 도대체가 시험 범위가 어디냐? 응? 도대체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계속 내고 있다. 이래서 그냥 반발이 계속 나오니까 그나마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험에 보시면은 이의신청 있는 거 알고 있죠? 들어보셨나요? 예, 시험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번이 이제 10월 26일 날이 시험이었잖아요. 그럼 오후에 한 6시 정도가 되면 가답안이 나와요. 1차 가답안. 그러니까 가답안이에요, 말 그대로. 최종이 아니라. 가답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의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최종 이제 그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최종 정답을 같이 발표를 해요. 거기에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게 내년 한 6월달? 뭐 그 정도 돼야지만 그게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와요. 거기에 불복을 하시면은 행정소송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이 삼심제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법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리겠어요?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중에 한 문제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 문제만 구제가 되면 나는 합격인 거예요. 그죠? 응. 그런데 문제는 정답 심사위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언제 나와요? 내년 저기 한 5, 6월 달 돼서 나오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매하잖아요.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걸리면 그런 거 이제 간혹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은 이의신청 뭐 이런 거 있죠. 시험 끝나면 웬만한 문제는 이의신청이 다 들어가요. 웬만한 문제는 한 40문제면 30문제 이상이 다 이의신청 들어가요. 이것저것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 1차에서 이의신청 받아준 경우는 없어요. 2차는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서 보면 한 문제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문제만 뭐 이래가지고 해서 그죠?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걸리면 얼마나 그 진짜 그렇게 해서 이 정답자 발표될 때까지 그죠? 그 예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강의 듣고 있다가 5월달, 6월달 됐는데 강의 들으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학원에서 얼굴은 보여요. 그래갖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학계론 수업을 안 들어오는 거야? 혹시 뭐 강의에 불만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년도에 실상 시험을 봤다. 근데 대부분 학원에 등록을 할 때는 처음 공부한다고 다 얘기하고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니까 중간에 그게 행정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1차가 합격을 한 거예요. 1차가. 그러면 1차 합격한 사람이 1차 수업을 들으러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하기는 처음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1차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들어오고 버틴겼는데 주변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해서 그분은 1차를 졸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또 발빠른 분은 바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차 관련 자료 문제집 이거는 다 승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부터 2차만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해서 이제 나가셨는데 그린 그 양반 입장에서는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부재만 돼도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에? 한 번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물어보더라도 뭐 손 들고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도 돼요. 나중에 모니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에? 안 나와요. 모니터가 이쪽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저 뒤에 있잖아요. 나오는 거는 저 상반신밖에 없어요. 상반신밖에. 그죠? 하반신도 안 나와요. 상반신밖에. 그러니까 여름에 저희가 반바지 입고 강의를 하더라도 저기서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나타나지.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물어볼 때. 조만간 곧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이 줄 좀 긴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줄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볼 때. 기대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의 논리는 뭐 어떤 건지는 아시겠어요? 뭐 잘 100%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건가 보다라는 정도. 그래서 제목이 얘기를 해주죠. 제목이 뭐예요?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할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 뭐 돈을 빌려서 할 것이냐, 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뭐를 제공해 줘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2년 전 시험에 또 거기에 지문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이용 활동을 하든지 거래 활동을 하든지 행정 활동을 하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 보면은 공적 주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거예요. 개발을 할 때 개발을 꼭 민간에 의해서만 개발하는 건 아니죠. 누구도 개발할 수 있어요. 공적인 주체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적 주체에서도 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죠. 또 둘이 같이 합쳐져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공적하고 사적 주체에 대한 결합이 제2섹터에 의한 개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한번 지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3섹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일단 바탕이 됐을 때 그 밑에 가면은 부동산 활동에 뭐라고 해놨어요? 속성이라고 해놨죠. 이 속성에 대한 것도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은 안 돼요. 근데 나온 선례들은 있어요. 지금까지 지문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요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공적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네, 사적 주체도 있으면, 얘도 개발하고, 얘도 개발하고, 1년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둘 다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학성 및 뭐라고 해놨어요? 네, 기술성.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성이라는 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요. 이론에. 여기 있는 기술성이라는 건 실무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주변에 보시면 저 사람은 말만 잘하지 실상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은 빠삭하더라도 실무적인 부분의 경험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실무적인 경험은 풍부하지만 그거를 뒷받칠 만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학협동이라고. 이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냥 브랜드의 명을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가려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연땡우유, 건땡우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있었을 때는 이 대학에서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크가 이제 얘네 마크 붙여서 같이 나가니까. 그러면 이 대학에는 축산학과 이런 관련 계열의 학과들이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 때 예전에 학부 시절에 배웠던 전공하고는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절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축산학과에서 학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양질의 어떤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이 낫다라는 걸 이론을 배웠을 때 그게 막상 졸업을 한 다음에 사장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제품 개발에 힘쓰게 되면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탄탄한 뭐가 이론과 지식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으면 뭐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과학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양자 간의 뭐가? 조화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용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아, 하나만 중요한 건 없어. 둘 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딱 반대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얘가 중요하다고 한 것도 같고 얘가 중요한 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막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 3월달 정도가 돼서 이론이 한 두 번 정도 돌아가게 되면 앞에 이 파트는 생략이에요. 예, 생략이고 이제 개념하고 분류 아까 우리가 시험 목차 얘기했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은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요. 예?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건 초기 단계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돼 있다고 보고 그죠?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애들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임박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다고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지금 기본서 나와서 한 600페이지 되는 기본서 갖고 공부하죠? 조금 있으면 그거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3분의 1로 줄여갖고 요약집이 한 200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두껍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줄여가지고 한 40페이지로 줄여줘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되면 또 두껍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줄여가지고 몇 페이지로? 한 3, 4페이지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에 갈 때 뭐 갖고 갈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 기본서? 그걸 언제 다 보겠어요? 요약집 과목당 200페이지인데 그걸 또 언제 다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시험장 가면요 막 나눠줘요. 뭐 오늘 당일날 볼 거 뭐 이런 것 있죠. 그거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자주 보던 게 아니니까. 눈에 익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거를 압축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요. 딱 제목적인 수준만 봐도 무슨 내용이 여기 있다. 예, 네,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반복. 그죠? 자, 이게 결론은. 조금씩 하면 이제 다 다듬어지면서 이제 완성이 돼요. 여기 보면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라고 해놨죠. 예,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게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왜 부동산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재화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박스에 보시면은 명시가 돼 있죠. 20페이지 중간 박스에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영토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는 국토 공간이라는 거죠.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는 모든 산업 용지 있죠. 산업 용지라는 거는 농업 용지, 공업 용지, 상업 용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용지하고 무슨 용지를 써요? 공공 용지를 쓰는데 이들 중에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용도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택지 가격이 뛰죠. 그러면 택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도시용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는 주거나 상업이나 또는 공업적인 용도의 이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한다? 택지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택지 가격이 뛰죠.
그러면은 여기다 만약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받는 임금을 갖고는 이 주택을 분양받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근로자들은 뭐를 요구하냐면 노사 협약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파업 관계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생산성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회사 문 닫을 수 없으니까는 올려주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려주다 보면은 뭐가 발생해요? 생산 원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제품이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수익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설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인력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실적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어요. 그럼 경기가 침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국한돼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갖고 있는 재화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그죠?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경제적 비중이 크잖아요. 아까 제가 강남 기준 했을 때 강남 지역이 뭐 평방미터당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인서울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불구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비중이 차이가 큰 거예요. 1,000원짜리 라면이 20% 가격 상승해서 1,200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비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얘는 틀리잖아요. 평방미터당 1억이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자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개인 재산, 개인 소유권이면서도 그 행사를 할 때는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재화니까? 사회성과 공공성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행사를, 소유권 행사를 제약을 할 때 하다 보면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우리 필요하면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공원 일몰제 이런 얘기 용어 들어보셨죠? 네, 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이런 용도로 지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도 있어요, 없어요? 네, 토지도 있는데 공공의 목적을 타가지고 그걸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만들어진 게 공원 일몰제예요. 이게 20년인가 뭐 30년 경과하게 되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정됐던 용도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원 자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철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에 공원이 딱 하나 있어요. 모든 시민이 그 공원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그 안에서 뛰어놀면서 자랐던 건데 하루아침에 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을. 근데 사들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만 갖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서 요구한 돈이 또 수십조라고요. 그걸 지원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통제하면은 적절하게 뭐 해줘야 돼요? 보상.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나는 이익을 얻고 싶잖아요. 그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쉽다 어렵다? 네, 그게 어려워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또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인데 부동산을 일반인들이 취급하거나 다루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겠어요? 이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공인 중개사 제도, 그 다음에 감정 평가사 제도,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화를 전문가에서 취급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중개는 누구를 통해서? 중개사를 통해서. 평가는 누구를 통해서? 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신뢰해야 안 해요? 신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직업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요구한다? 윤리성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애들이니까 전문적인, 그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취급되고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에는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직업 윤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에요? 정보 있죠? 정보. 예, 이 정보의 수집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얻기 위해서?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얘가 중요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 도시에 B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뭐가? 예, 소문이 무성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에요. 매수자. 그렇죠? 예.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소문도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투자자는 이 소문까지도 같이 반영해서 거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보면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루머라든가 소문에 의해서도 얘들은 변해요.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보의 수집이? 미래 정보의 수집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지역마다 환경은 다 같아야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의 수집이 필요하다? 정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들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개발만 돼봐. 이게 땅값이 뭐 얼마겠어?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소문일 뿐이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거래하기에는 내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거 아니냐. 근데 양자를 설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이 부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가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 활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의 및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도자고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얘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들은 안 움직이죠.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권리가. 아, 사람이 뭐, 사람이야 당연히 뭐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움직인다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번이다 싶으면 3번이라고 그러고, 3번 찍으면 5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빚 맞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자, 대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거래 대상이 되는 건 이제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활동을 필요로 한다?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는 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것도 있죠. 그게 임장활동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왜 보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안 움직이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임장활동이라는 게
이 부동성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부동성이라는 게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하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까운 지인의 전화만 받고 가서 보지도 않고 돈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나중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아주 뭐 조망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뭐 맹지, 뭐 돌산 뭐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현장 조사해야 돼요. 이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불변의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배례의 장기성이라고 해놨죠. 배례의 장기성의 또 다른 표현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현재보다는 뭐를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예, 미래를 중시해요. 왜 미래를 중시하냐면 요거는 나중에 요런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뭐 영속성이라는 것 있죠. 예, 영속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토지라는 자원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걔는 줄어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줄어든다. 그러니까 닳아 없어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 1000년 뒤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콩에서 지금 데모가 많죠. 그렇잖아요. 걔네가 1997년에 중국 정부로 반환이 된 거라고요. 그죠? 1897년에 영국하고 그 당시에 청나라하고 전쟁 벌여가지고 청나라가 진 거죠. 져서 전쟁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서 홍콩에 대한 100년간에 대한 조치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100년 후에 결국 돌려받았잖아요. 경제 규모가 더 커진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과거 현재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공간 활동인데 그 공간은 수평만 얘기하진 않아요. 공중하고 어디까지? 지하까지.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수평만 봤겠죠.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이 공간의 범위가 인식이 넓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법과 경제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동의 속성에 대한 거. 그럼 여기서 가장 일단 알아야 될 용어는 뭐겠어요? 임장활동. 노란색으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뒤에 가면은 임장활동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자, 그래요. 얼굴 표정이 일단 쉬었다 합시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